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마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경마장이 지금 바로마켓도 임시 휴장을 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경마 미시행 코로나19 때문에 대응 강화로 경마장이 지금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4월 중순 정도 제가 생각하는 예정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나면은 한 2주차부터는 경마가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사회 관계자들도 그 정도쯤에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오늘은 만약에 경마가 4월 중순 아니면 4월 말 정도에 이렇게 경마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아래쪽에 있는 관리사 부분입니다. 관리사들은 주 52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다들 휴가를 조교사들이 좀 다 보내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주 52시간을 가지고 관리사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좀 빡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돌보지 않고 주 52시간 하면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마가 추석에도 열릴 거고 휴장 없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지금 시간에 지금 기간 동안에 휴장 기간 동안에 거의 다 가는 거고, 또 상금 부분에서도 관리사들이 한 6% 정도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상금이 없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임금에서 한 70% 정도만 임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들도 임금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기수들은 일단은 계약 기수들은 조교 전담 기수나 계약 기수들은 항상 조교를 하기 때문에 이 조교 수당과 이 수당을 다 받습니다. 마주들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기수들은 월급을 다 받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프리 기수들은 조교 수당도 없고 뭐 기승료뿐이 없습니다. 실경주가 있어야지만 기승을 하거든요. 조교수당이 없기 때문에 수득이 진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빵원입니다. 프리기수들은 지금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교전담기수들은 열심히 나와서 조교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예, 프리기수들은 조금 휴가를 좀 길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뭐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조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기수들은 일단 조교전담기수, 계약기수들은 급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교사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조교사들도 기본적으로 유탁관리비들은 마주들한테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뛰어드는데 150만원의 이 책정 금액을 일단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조교수당이나 마필 사료나 관리사 급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을 다 받습니다. 근데 조교사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득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마을간에 운영비만 받지 조교사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말가는 운영하는 비용만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마주들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15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마방에서는 200만 원까지 유탁관리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받다 보면은 마주들은 뭐 3마리, 4마리 있는 조교 마주들은 뭐 4마리 있으면은 한 마리당 150만 원, 4마리 600만 원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뭐 10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마주들은 한 달에 1,500만 원까지 적자가 납니다. 근데 이게 마사회에서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안에 시행하지 않았던 경마를 지금 4월 달에 하지 못했던 경마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하는 그 금액들을 다 마주 조교사 기수들이 상금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굳이 지금 마주한테 보존을 해가지고 상금을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마사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에서는 좀 어떻게든 좀 빨리 경마를 시행했으면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경마일 수가 105일입니다. 105일을 책정을 잡아있고 하루에 15개 경주에 이내에 한 경마장 있습니다. 서울 경마장에서 15개, 부산에서 15개, 제주에서 15개
이내에서만 경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할 수 있는 게 15개 경주인데, 이게 또 농림축산부에, 식품부에 건의를 하면은 승인을 받아서 50일, 그러니까 155일 이내에 경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마 일수가 좀 줄어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사에서의 책정하는 부분, 그거를 일단 다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일단 경주가 시행을 되면은 기수들이 경주에 임하는 그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경주의 흐름이 한 달이 지나면은 흐름이 상당히 바뀝니다. 레이스 흐름이요. 엄청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엄청 탄력적으로 막 진짜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수들이 그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주에 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발주하고 주행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휴양마들이, 지금 장기 휴양마들, 이런 말들이 속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행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수들이 일단 컨디션을 맞춰서 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전에 만약에 기술이 들어가면은 요게 조금 흐름적인 측면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필 같은 경우는 6개월 상금으로 출전을 하거든요. 6개월 상태로 출전하고 있는데, 이 출전을 했을 때 그 말에 체중 관리나 사양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말들을 조교사들이 어떻게 사양 관리하냐 측면에서도 그 말의 컨디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상금으로 자르게 되면은 상금이 없는 말들은 출전하지 못하죠. 이게 좀 터울이 있어진다면은 제가 봐서는 3개월 정도, 두 달 반 정도에 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금 버는 말들은 항상 상금 벌어놨기 때문에 먼저 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금 못 본 말들은 출전을 하지 못할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사에서 핸디캡이나 경마팀에서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이렇게 옛날 전에 시스템대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뭐 상금적인 측면, 뭐 상금에 뭐 4,500만 원, 2등급에 4,500만 원 이하면은 뭐 구간별로 좀 잘라서 경마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경마장에 있는 소식도 많이 좀 들어보고, 근데 지금 정답이 없어요. 이게 마사이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느냐, 또 거기서 얼마만큼 승인을 해주냐에 따라서 경마가 진행을 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경마가 좀 휴장되었던 이유도 과천시에서 일단 공고사항과 경기도에서의 공고사항이 나와가지고 경마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경마가 또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마를 아예 끊으셔도 되는 방법인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워낙에 모든 스포츠가 농구고 뭐 배구고 이런 게 시즌이 다 종료가 됐잖아요. 시즌이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마도 이번 기회에 조금 레저 스포츠로서 좀 발전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